안녕하십니까, 청취88TV의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, 참고 참다가 수술해라. 이게 맞는 말일까요? 네. 참고 참다가 수술해라.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에요.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은, 진료보다 보면 이제 대학병원 이제 문턱이 높은 아주 그 큰 병원 갔다가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. 이런 말을 한대요. 아, 정말 심하지만 최대한 참다가 안 되면 오세요. 그때 수술하세요. 근데 그게 애매모호한 말이에요.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거든요, 사실은요. 왜? 자, 부부싸움 났어요. 이제 신랑, 남편과 그 사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 악화가 되고 있어요. 그럼 참고 참다가 이혼하라는 거거든요. 맞잖아요. 자, 산불이 났어요. 산불 났는데 아직 그 불이 크지가 않아. 아직 크지 않으니까 불이 나다가 커지면 끝이다. 그거와 똑같은 거잖아요. 띠리링! 네! 여기 산불 났어요. 네, 산불이 얼마나 났습니까? 산불이 지금 나무 한 두 그루가 타고 있어요. 네? 기다리다가 커지면 끝이 있습니다.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척추질환이 뭔가 수술할 정도가 애매모호하긴 하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말고 참고 참다가 하세요. 아니란 거죠. 네. 물론 조기에 수술한 것은 틀린 말입니다. 자, 무슨 말이냐면요. 이게 맞기도 한 말이 뭐냐. 수술이란 것은 마지막 방법이다.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말은 맞아요.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, 반대 얘기하면 곰게 만들어서 악화된다며 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은 처음에 수술할까 말까 애매모호한 사람한테 너는 악화되게 한다면 오라는 거예요. 그게 뭐 치료예요? 그런 병을 더 키우라는 건데, 그죠? 암이 왔는데, 조기 암인데 아직은 이거는 지켜봐도 되니까 나중에 커지면 오세요라고 똑같은 거예요. 암이 발견됐으면은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, 뭘 주의해야 되고, 그걸 설명할 거 아니에요. 마찬가지입니다. 척추질환이 있는데 수술할 정도 아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, 뭘 조심하셔야 되고, 뭘 하지 말아야 되고,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를 알고,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수술하세요라는 말이 맞아요. 응? 그래서 참고 오세요라는 것은 이 문법이, 이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그 물어보는 거예요. 선생님, 저 언제가 참아야 돼요? 왜요? 참고 참다가 못 참겠으면 뭐라는데, 아직까지는 참을 수는 있지만 힘들어요. 그분은 악화되는 날만 기다리는 마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의 마음인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안 낫는 거죠. 예? 그 모든 내용, 그죠? 어떻게 운동, 바르게 걷기, 의자에 똑바로 앉기, 어떤 근육을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조심하고,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굿라이프의 이 수많은 영상들, 이거를 밤새워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해보라는 겁니다.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 너무 힘들 때 수술하라.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. 저한테 오시는 분들, 환자분들이 이런 분도 계세요. 아까도 오전에 진료보고 왔었는데 굿라이프 영상을 돌려가면서 밤새워 봤대요. 근데 한 번 본 게 아니라 정말 두 번 봤대요. 처음부터 끝까지 제 영상을. 너무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.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나의 삶의 그 방식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신다면은 서서히 수술로 갈 확률은 줄는 겁니다. 자, 정리해 볼게요. 참다 너무 못 참겠으면 수술하러 오세요가 아니라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보세요. 그래도 안 되면은 수술합시다.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. 네.